야, 아 나는 너 진짜 여기 근처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나온 거야. 어, 네 남친도 한번 보고. 아 보아하니 여자 꽤나 울린 그런 스타일 같은데. 아 정말로. 아,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여자 꽤나 울린 스타일. 근데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외모만 그렇게. 둘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되게 잘 받는 것 같아. 그래. 야, 왜 너 때문에 진짜 오늘. 형님 진짜 괜찮으시네. 딸기 좀 주세요. 사람을 잘 챙겨. 아, 먹어도 돼요? 아, 이렇게 안 해주네. 되게 재밌으시다. 어, 딸기에서 족발 냄새가 나요. 아우.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은희 진짜 괜찮은 애예요. 아 그럼요. 얘 진짜 의리 있는 애란 말이에요 정말. 무슨 강아지 쓰다듬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. 어, 너무 끔찍했어요. 소름 끼쳤어. 뭐야. 머리 나 뽑을 뻔했어. 어 진짜 괜찮지? 아 진짜 괜찮네. 어. 은희야 여자분 진짜 잘 만나봐. 어? 아 진짜로 진짜 너무 고르지 말고 너도 이제 진짜 한번 만나봐라 진짜. 아 골랐어요? 아 진짜 은희가 은희도 인기가 많아요. 아 그리고 좀 이쁜데. 아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. 아 제가 뭐 저 먼저 들어볼게요. 아 정말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저 진짜 은희 마음속 깊이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. 아 정말이죠. 예. 예. 그냥 갈게 그러면. 어 그래. 어. 그 잘 한번 만나봐 진짜. 진짜? 아 진짜. 아 나이 차도 얼마 안 나. 아 이게 저 쓰다듬는 거. 어 너무 보기 싫어. 그러세요 뭐. 어 나 지금 네 남친 때문에 네 남친 때문에 토할 뻔했어. 괜찮겠어? 이런 거 이런 그림. 어, 되게 스킨십이 강하시다. 아니 뭐 이 정도야 뭐. 예? 갈게 그냥. 가. 어, 가. 어 안녕. 어, 좀 얄밉긴 한데, 그래, 그래. 근데 좀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. 친구가 좀 얄밉게 생겼네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어. 예. 아, 재밌다. 불편했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어. 재밌었어? 참, 그래도 은희를 이렇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보기 좋다. 되게 학교에서 인기 없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짜 좋은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재석 씨 앞에서 이렇게 막 쓰다듬고해서 좀 기분 나빠? 아니, 어?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것 뿐이야. 아, 그래? 어. 오늘 스케줄 언제 끝나? 이따가 한 7시? 7시? 이쯤? 왜? 아니 솔직히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또 나이가 또 나이인 만큼 이렇게 쉽게 만나면 안 되잖아. 아, 그럼 무조건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성준이라는 남자가 은희가 생각하기에 결혼할 만한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잠깐만 들려줘. 아니 뭐 안 나와도 뭐 괜찮은데. 어디로 와달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?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지금? 야 결혼 부탁도가 되게 저 나중에 기다릴 때 지금 완전 긴장되는데 저거. 너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제안을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럼. 그래 그래 그래. 일단 너 늦었으니까 일단 네, 일어나자. 오늘 너무 진짜 재밌었어. 어. 가자 그냥. 아마 저를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을 거예요. 근데 내색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소름 끼치기 싫진 않아요. 그런데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좋지도 않고요.